안녕하세요. 맨하킹 TV 네트워크 마케팅 나도 할 수 있을까로 활동하고 있는 맨하테크 유병봉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로봇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의 21세기형 비즈니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네트워크 마케팅 핵심 가치는 무엇인가, 또 네트워크 마케팅과 내 삶과의 어떤 연관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네트워크 마케팅 자산 1부터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산 1, 현실 세계의 비즈니스 교육. 여러분은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시나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과거 공부를 아주 못하거나 별 볼 일 없던 친구나 지인, 이런 분들이 사업으로 크게 성공한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죠. 공부를 아주 잘했던 친구나 지인이 아직까지도 사법고시라든지 어떤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계속 공부 중인 경우. 여기서 로버트 키요사키는 학교 다닐 때 학업 성적도 형편없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가 쓴 책들이 뉴욕타임스를 비롯해서 베스트셀러에 올랐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 훌륭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고 나는 이 사업이 부를 구축하는 진정한 방법을 가르쳐준다는 점을 매우 높이 산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현실 세계의 비즈니스 교육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교육 중 재정 교육, 당신이 돈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당신을 위해 일하게 만든다는 그런 법을 배우는 것이다. 우리는 보통 어느 기업체 등에 몸을 담고 있습니다. 그 기업을 위해 일하고 돈을 받아갑니다. 즉 돈을 위해 일하는 곳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드는 법을 배운다라고 소개합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부자를 꿈꾸며 일하지만 여전히 이사분면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기술 면에서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영역에 발을 들인 사람들은 때때로 일종의 문화적 충격을 경험하는데 이는 대개 시키는 말만 하면서 사는데 익숙하기 때문이다. 이사분면에서 죽도록 열심히 일했을지는 모르나 목표나 실천 계획을 세우고 스스로의 의제를 설정하는 그런 시간을 관리하고 일련의 생산적 활동을 수행해 본 경험은 없는 것이다. 곧 이것은 생각보다 중요하면서 어려운 일이다. 누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쉽다고 하고 금방 돈이 된다고 했는가? 이처럼 네트워크 마케팅은 판매 사원을 양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리더를 양성하고 교육 시스템을 복제시켜서 리더를 키우는 시스템이다. 생활 기술, 비즈니스의 성공은 당신이 전문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비사분면을 향한 도약을 성공시키는 실생활 기술이다. 장기적 성공을 가능케 하는 열쇠는 교육과 기술 인생, 경험,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인성이다. 여기서 인성을 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정보의 출처, 중요한데 그동안 나를 알고 지내왔던 지인들이 평가하는 나는 어땠을까요? 아마도 그래서 우리는 간혹 빅비즈니스를 정보를 진심으로 담아 전하지만 수많은 거절들로 마음 상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의 실생활 교육 프로그램에서 가르치는 중요한 기술들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성공에 대한 태도, 성공을 위한 옷차림 방법, 두려움과 의심, 자신감 결여의 극복, 거절에 대한 두려움의 극복, 커뮤니케이션 기술, 대인관계 기술, 시간 관리 기술, 책임감 기술,
국제적 목표 설정, 재정 관리 기술, 투자 기술, 훌륭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는 이 모든 영역에 걸쳐 충실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런 교육은 값을 따질 수 없을 만큼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실 상당한 돈을 지불한다 해도 이 모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가르치는 쪽이 배우는 사람에게 돈을 지불하는 곳이 그 어디에 있겠습니까? 네트워크 마케팅 이 사업을 두고 배우면서 돈 버는 비즈니스라고들 하지요. 이 업계에 대한 핵심 포인트를 보여주는 멋진 말입니다. 혹시라도 최고의 위치에 오르지 못하거나 엄청난 돈을 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 교육은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엄청난 가치를 지닙니다. 실제로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접한 교육과 경험을 발판 삼아 다른 산업 분야에서 큰 성공을 거두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대다수 많은 사람들은 고정관념과 과거의 피해 사례를 보고 이 엄청난 그 기회를 잡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상 자산 1, 현실 세계의 비즈니스 교육을 마칩니다. 시간에는 자산 2부터 이어서 소개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